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원내 4개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각당 원내를 책임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간단한 모두 발언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 1년 전에 확정했어야 할 선거법 개정이 지지부진합니다. 국회의장님은 지난 6월까지는 합의하겠다 선언했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판에 졸속으로 합의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 저만의 걱정일까요?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단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국민들의 의사와 비례하거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위성정당 설립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선거제도를 만들어낸 양당 스스로 말입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양당의 난타전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새로운 정당의 출현과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지금의 선거법 개정 논의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지키기, 양당 정치 지키기, 두 당이 영원히 번갈아가며 다수당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는 기준점이 될 선거법 개정을 절대로 고양이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노조법 2, 3조 문제, 일본 핵 오염수 문제에는 야사당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데 유독 선거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과 그렇게 케미가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비례대표 인원수는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느니 연동형을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거대 양당에게 맡긴 생선을 주인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야사당은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21대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이 총체적 실패를 맡고 있습니다. 원칙도 무너졌고, 민주성과 책임성도 부재합니다. 기본적인 상임위 숙의는 여당 대표 한마디에 엎어지고, 전원위원회는 거대 양당 지도부의 무책임 속에 말하기 대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국민의 뜻대로 개혁, 이두 가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점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간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만,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거대 양당이 20대 국회가 어렵게 관철시키고 촛불 이후에 국민의 뜻이었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퇴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위성정당 방지가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이 되었습니까? 위성정당 방지야말로 거대 양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결의안만 채택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하나 용납하지 않은 채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거대 양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논의를 다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21대 국회가 직접 제안해서 진행했던 국민 공론조사의 뜻도 두 정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민심 그대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하면 됩니다. 국회가 직접 진행했던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 안아서 20대 국회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안착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핵심 요구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의석 나눠먹기를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득권 정치를 향한 분명한 경고를 외면한 채로 위성정당에만 모든 문제를 던져준 채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퇴행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언제나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었고 민심을 민심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외면하고 있는 민심을 21대 국회에서 관철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가 낡은 기득권 정치를 몰아낼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선거법 얘기를 합니다. 두 의원님의 발언과 조금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법 개혁에 관심이 1도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연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얼마나 양보할 수 있겠냐 하는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지극히 타당하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는 대안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계시는 그 퍽퍽한 삶을 우리 국회가 특히 21대 국회가 얼마나 반영하고 이들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 저부터 부끄럽고 이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이란 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 특정한 정당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이고 집단주의이고 공산주의에 관한 정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정치는 그것에서의 법의 역할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당들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또는 21대 국회가 국회법을 논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꾸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저걸 저렇게 바꾸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지 라는 담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야 4당의 의석의 숫자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주장은 초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다양성, 우리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 모자이크 같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얀색과 검은색이 아닌 수많은 정당들이 존재해서 이것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때 국회가 싸움 자랑하는 그리고 싸움 구경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효용감을 국민 여러분들께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당에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22대 국회가 지금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조금씩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을 한번 관철시켜보는 것이 우리가 한번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하면 우리 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하는 그런 단편적인 시각을 벗어나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한 정치개혁으로 나서길 요청합니다. 네, 저도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양당의 밀실 협상에 갇혀 있습니다. 승자 독식 적대 정치, 민생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 자체가 돼버린 무능 정치, 사표에 기생하는 기득권 정치를 바꾸자던 개혁은 어디에 가고 퇴행의 역사만 반복하고 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의당은 양당에 촉구합니다. 양당은 2 플러스 2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모든 원내 정당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 테이블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제도 논의의 최종 시안을 합의해서 국민 앞에 선언하고 선거제도 논의의 최종 합의안을 정개특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양당이 이를 거부하고 밀실 협상을 지속하겠다면 차라리 선거제도 논의를 중단하는 노딜이 낫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가장 진보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다당제의 정치, 연합정치라는 시대의 정신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의당이 제출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양당 모두의 당론으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취지를 깨고 양당이 저지른 제도 해킹 사태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정치적 선언이어야 합니다. 양당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나는 것과 다름없는 병립형 회기 시도를 중단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원내 사당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기는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거대 양당은 선거법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고 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님, 정의당의 배진교, 그리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순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기는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거대 양당은 선거법 밀실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입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 시한도 넘긴 채 국회는 또다시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들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 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지 올해입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른바 2 플러스 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거나 가장 선호한 선거제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반대를 구실로 위성정당 사태 재연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기 움직임마저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거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소위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의 다름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 배분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갖는 대량의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참가자들의 70%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는 5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의 당위와 목표가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개선에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의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퇴행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양당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협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기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치개혁을 향한 촛불 민심의 뜻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네, 이것으로 원내 사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